요시다 쇼인, 과연 그는 누구인가? 서해 류송영 선생은 임진왜란 7년을 돌아보며 징비록을 썼습니다. 징비록은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조심한다는 뜻으로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7년에 걸쳐 기록하고 반성한 책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물론이고 임금과 조정신료, 사대부 등 전란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선에서 거의 읽히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창고에 묵혀버립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던 징비록은 아이러니하게도 외교사절로 조선을 찾은 한 일본 관리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간 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우리는 일본의 분노나 증오심만 표출할 뿐 징비록을 읽고 반성하는 등의 노력은 게을리했습니다. 그 후 300년 뒤 또다시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36년간 식민지에 놓이게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돌풍으로 인해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일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일본과 관련된 도서로 요시다 쇼인의 일대기를 다룬 책입니다. 쇼인은 한국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일본 근대화를 이끈 정신적 지도자로 통합니다. 그는 에도 막부 말기의 교육자이자 사상가로 메이지 유신을 설계하고 일본이 부강해지려면 조선을 쳐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일본의 정치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는 조슈벌의 사상적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근현대 우익 사상의 정신적 뿌리와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요시다 쇼인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묘지 앞에 무릎 꿇고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하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며 그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의 외교 마찰을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가 원래 요시다 쇼인 등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쇼인의 제자 중에는 우리 민족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첫 헌법인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고 초대 총리를 지냈으며 조선 침략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였습니다. 이외에도 메이지 유신 성공에 기여한 다카스키 신사쿠와 구사카 겐지이 등 수많은 인물이 쇼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요시다 쇼인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일본의 리더들이 존경하고 일본 근대 사상의 뿌리와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시다 쇼인을 알려면 에도 막부와 조슈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두에 에도 막부와 조슈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쇼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정한 지피지기를 위해 일본 근세사 여행을 떠나봅니다. 1. 에도 막부. 에도 막부는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일본을 통치한 체제를 말합니다. 권력의 중심인 막부가 에도에 있었다는 의미에서 에도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은 각 지역의 세력가들이 수시로 전쟁을 일으키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걸출한 인물이 일본을 통일시키고자 노력했으나 부하에게 습격당해 자결하고 결과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수십 년의 전쟁으로 인해 일본 내부에 잔뜩 응축되어 있는 힘을 밖으로 풀어내어 자신의 권력을 다지고 일본의 영토를 더욱 넓히고자 대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조선을 침략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조선은 이미 전쟁을 수없이 경험한 일본군과 싸우는 족족 패배했고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좌절시키고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의 활약이 이어지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1598년 절대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나자 일본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하들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평화를 이어가고자 에도를 수도로 삼고 중앙정부를 세웠습니다. 에도 막부를 이끄는 지도자는 쇼군이라고 불렸는데 쇼군이 된 이에야스는 일본을 300여 개의 번으로 나누고 각 번을 다스리는 장군, 즉 다이묘를 임명했습니다. 쇼군은 다이묘가 다스릴 땅을 나눠주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각 번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매우 강력한 통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인 에도 막부와 지방정부인 번이 공존하는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부릅니다. 2. 조슈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충실한 부하였던 모리 데루모토는 강력한 지방 용주 중 한 명으로 히데요시가 죽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배하고 권력과 재산을 대폭 삭감당하며 조슈번으로 쫓겨납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조슈번을 다스리며 에도 막부의 명령을 따랐지만 태생적으로 에도 막부의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슈번은 지금의 야마구치현 일대를 영지로 삼은 번으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발원지이자 천황을 받들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는 존황량이 사상을 바탕으로 젊은 사무라이들을 움직이게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크게 영향을 준 강력한 지도자가 바로 이 지역 출신 요시다 쇼인입니다. 한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인물의 절반 이상이 조슈번 출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은 조슈번과 사스마번 등이 중심이 돼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근대국가 개혁을 했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3. 일본의 근현대. 에도 막부는 200년 넘게 일본을 평화롭게 이끌었지만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지배계층인 사무라이들이 빈곤에 시달리면서 점차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1853년 페리 제독이 이끈 미국 군함 대척이 도쿄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일본의 근대는 시작됩니다. 선체를 검게 칠해 흑선으로 불렸는데 흑선 출현은 일본 사회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내부는 에도 막부를 도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세력과 에도 막부를 없애고 천황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세력으로 분열됐습니다. 유혈 사태와 몇 차례의 전쟁 끝에 에도 막부가 물러나고 천황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후 천황의 권위를 활용한 세력이 강력하게 추진한 개혁 개방 정책, 즉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면서 일본은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제국으로서 식민지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만주 등을 식민지로 삼고 더욱 몸집을 불렸습니다. 1940년대에는 더욱 과격해진 사상으로 통치한 결과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후 필리핀, 호주 등을 침략하지만 점점 궁지에 몰리는 가운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폭탄을 투하하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비록 일본 제국주의는 실패하긴 했지만 요시다 쇼인의 국수주의 사상은 사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 완벽히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요시다 쇼인. 일본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주로 꼽히는 요시다 쇼인은 1830년 조슈번 하급 사무라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11살 때 군사학의 일종인 무교전설을, 15살 때는 손자병법을 똑소리나게 강의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지적 허기를 느끼게 되고 더 넓은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20대 초반 3년 반 동안 1만 3천리에 걸쳐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풍습과 지형 등을 살핍니다. 다양한 학자들을 만나 함께 책 읽고 토론하며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1853년 해외 열강들의 개항 압박을 목격하면서 제국주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열강을 직접 경험하겠다며 페리 제독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책을 통해 미국의 문물을 알게 되었고 직접 가보고 싶었지만 일본의 법률이 엄격해 해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하지만 페리 제독의 거절로 인해 실패하고 결국 옥살이를 합니다. 쇼이는 감옥에 갇혀서도 일본의 미래를 걱정했고 고뇌를 달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또한 죄수들을 상대로 맹자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강의를 하자 사람들은 빠져들었고 심지어 강의를 듣기 위해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서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서양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내용의 유수록을 썼습니다. 이 유수록에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쿠남과 포대를 서둘러 갖추고 즉시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캄차카와 오추크를 빼앗고 조선을 정벌해 원래 일본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 북쪽으로는 만주를 얻고 남쪽으로는 대만과 필리핀 제도를 확보해 진취적인 기세를 드러내야 한다. 무역에서 러시아와 미국에게 입은 손해는 조선과 만주의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쇼이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합니다. 조낙양이파를 단속하는 막부에 대해 분노하며 대표적인 막부 관료 마나베 아키카츠를 암살하고자 했지만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기 직전 문화생을 모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지금의 막부는 쓰러져가는 거대한 건축물이다. 일단 큰 바람을 일으켜 그것을 존폭시킨 다음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면 일본은 평안하고 태평할 것이다. 요시다 쇼인의 사상은 에도 막부로 대변되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느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의 근간이 됐습니다. 쇼인의 주장은 훗날 대동아 공영권 이론으로 발전되고 일본의 침략 정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결국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일본의 극우 세력은 쇼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쇼인은 죽었지만 16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일본 곳곳에서 메아리 쳐올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묘하게 이어져 2019년 오늘날에도 아베 신조로 대표되는 우익 세력에 의해 요시다 쇼인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오타메 고카시라는 폭력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 것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일본이 류송룡 선생의 징비록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도 요시다 쇼인의 유수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피지기를 철저히 하지 않고 아집에 머무른다면 또다시 외세의 개입에 농락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